자, 그래서 문제풀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계속해서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에 A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끝에 물음표인데, 뭐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B가 전부 다 대답하는 건데요. 오케이. 뭐, 일단 조사해오라는 거몇 가지 살펴봤는데, 일단 4는 스펠링 다 하시죠. 4는 스펠링이 4고, 그 다음에 14는 14이죠. 4 그대로 해서 뒤에다 teen만 붙이면 되는데, 근데 40은 U가 사라집니다. 이거 조심해 주시고요. 스펠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하면 되고, 자, about에 대해서, about은 첫 번째 뜻이 무엇무엇에 대하여란 뜻도 있지만, about 10 minutes가 10분에 대하여는 아니겠죠. 그래서 about의 두 번째 뜻은 뭐고? 약, 대략이란 뜻이고, 그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그렇죠. around 10 minutes로 바꿨어도 대략 10분이란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쭉돼 있고, 뭐.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뭐 is your homeroom teacher 했는데 your homeroom teacher가 만약에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가 될 거고 여자라면 she가 되는 거니까 어떤 남자 또는 여자의 나이를 묻는 표현이죠. 봤더니 homeroom teacher 남잔 거 같아요, 여잔 거 같아요? 남자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다. 너의 담임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지 뭐라고 물어봤겠다. 읽어볼까요? How old is your homeroom teacher?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나이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How old를 사용하면 되겠다. How old is he? 했더니 he's 42 years old. 그는 42살이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나이 연세 묻고 답하기.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It's your homeroom teacher. 했더니 대답이 he is 42 years old. 42살이시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뭐 last week 뭐 보니까 뭐뭐뭐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여기 이 부분 어떻게 읽으면 되죠? Did you read죠? Did you read 원형이니까 Did you read고요. 그 다음에 I read죠. 왜냐하면 여기에 Did you read 했으니까 지금 의문문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 시제죠. 게다가 when에 대한 대답 Last week도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보니까 책몇권 읽었니? 이거네요. 됐습니까? 너 지난주 말에 책몇권 읽었니? 그랬더니, I read two books. 몇권 읽었다? 두권 읽었다. 그래서 넌 지난주에 책몇권 읽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했더니 I read two books. 두권 읽었다. 이거 선생님 많이 했어요. 2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할때 이미 했었죠. 그래서 How many books? 얘가 I read라고 읽으니까 How many books did you read? 여기 뭐 last week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책몇권 읽었는지 묻고 답해 봅시다.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했더니 I read two books. 두권 읽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쭉 보면 to the subway station이 보이죠? 그럼 to the subway station의 뜻은 지하철역까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앞제비시 전치사 붙어 있으니까 지하철역까지. 그러면 여기 대답 보니까 It takes about 10 minutes 했으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다? 얼마나 오래 걸리냐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얼마나 오래 걸리냐? 어디까지? 지하철역까지. 그랬더니 대략 10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가 하는 질문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How long? 그 다음에 팩트 체크니까 무슨 시제로 물어봐야 되겠어요? 현재 시제로 물어봐야 되겠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니? 그래서 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니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 long? 이라고 묻는다. 방금 어떤 친구가
How far 아닙니까? 자, 그러면 how far 쓰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고요. How far is it to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물었겠죠. How far is it to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It is 5 kilometers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Okay, how far는 뭐가 궁금할 때? 거리가 궁금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ake가 take 뒤에 이렇게 뭐가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take의 뜻은 뭐다? 시간이 얼마 걸리다 라는 뜻도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이런 it을 보고 우리가 뭘 하면서 배웠죠? 그렇죠,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죠.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로 거리나 시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하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고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묻고 그 다음에 대략 10분 걸린다 라고 답하는 거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했더니 대답이 It takes about 10 minutes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 대략 10분이 걸린다. 오케이, 걸어서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걸어서는 뭐였더라? 그렇죠, on foot. 걸어서 10분 걸린다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겠죠. It takes about 10 minutes on foot, 뭐 by car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 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덧붙일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렇죠, 캠핑하러 가다 go camping, 낚시 가다 go fishing, go shopping, go swimming. 그 다음에 통째로 알아두라고 했는 것 중에 go가 들어가는 거 소풍 가다 go나 picnic 이런 표현은 통째로 수행평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째로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뭐뭐뭐뭐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B가 하는 대답이 I go camping twice a month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I go camping twice a month 이 대답의 시제가 뭐야? 현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A가 지금 B한테 B에 대한 뭔가 사실 확인 팩트 체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 무슨 시제라 해야 되겠어? 여기 질문도 마찬가지 현재 시제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키는 twice a month입니다. twice a month 됐습니까? 한 달에 두 번이니까 지금 얘가 캠핑 가는 뭐를 물어봤어? 빈도를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 너는 가니? 이랬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너는 가니? 너는 얼마나 자주 캠핑 가니?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가 영어로 뭐라고 물었겠다? How often do you go camping? 이라고 빈도를 물어봤겠죠. How often do you go camping? 그랬더니 I go camping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씩 간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how often 대신에 빈도 묻는 다른 표현. 이 자리에 만약에 두 칸이 아니고 세 칸이었다면 몇 번이나 라는 뜻으로 how ofte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how many times do you go camping 이라고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뭘 가르쳐 주고 있냐, 빈도가 궁금할 땐 뭐 또는 뭘 쓸 수 있다,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그리고 how many times 할 때 times의 뜻은 시간이 아니고 번, time의 두 가지 뜻 얘기해줬죠. time은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번, 횟수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풀이 했는대로 캠핑 가는 빈도를 묻고 한 달에 두 번씩 간다고 대답합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ften do you go camping? 했더니 I go camping twice a month. 한 달에 두 번씩 됐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면 뭐라 그랬을까? Once a month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슬슬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 one, first, once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건 숫자고요. 이건 순서고요. 이거는 번 횟수 이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2를 썼어. 그러면 세컨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엔 트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기수라고 하고요. 이런 숫자를 보고는 순서, 서자 서서, 서수라 그러고요. 얘는 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수, 서수, 배수들도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지라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새로운 선생님은 어땠었니? 시제는 그렇죠. 얘 과거해야 되는 거죠. 너의 새로운 선생님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가 되는 거고 아니면 she가 되는 거죠. she라 치고 간단 버전 그녀는 어땠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was she? 라고 물었겠죠. 그녀는 어땠니? how was she? 그럼 she를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너의 새로운 선생님을 영어로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how was your new teacher? 라고 물어봤겠네요. how was your new teacher?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이스 하셨어. 그렇죠? 그 다음에 my new teacher는 여자야. 됐습니까? 그러면 대답할 땐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녀는 nice 했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she was nice고 그렇다면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how에 대한 대답이 nice죠? 그렇죠?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뭔데? 의문 형용사인거죠. 자, how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how는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의문 부사일 수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how hot was it yesterday? 라고 물어봤다 치자. how hot was it yesterday? 무슨 뭘 묻는 거야? 어제 얼마나 더웠는지 날씨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엄청 더웠으면 it was very hot 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어제 얼마나 더웠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hot was it yesterday? 했더니 엄청 더웠어. it was very hot. 자, 이번에는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very죠. 그렇죠. 얼마나 더웠니? 어찌 더웠니? 그랬더니 엄청 더웠어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때 how를 보고는 뭐라 그러겠다? 둘 중에 의문 부사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자, 이제 그거네요. 칼질하면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니네 학교까지 얼마나 머니? 뭐 묻고 있어요? 거리 묻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체크하고 있어? 팩트 체크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걸 쓰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 이 표현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이 표현할 때 필요한 게 뭐다? it이라는 거 깨달았죠? 그쵸? 그 다음에 팩트 체크한다 라는 얘기 했을 때 뭘 깨달아야 돼? 이 표현의 시제는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드디어 거리 묻는 거 나오네요.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시작했다? How far is it? 여기서부터 니네 학교까지 A부터 B까지 할 때 내가 From here to your school. From A to B 쓴다 했죠. A부터 B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from here to your school 하고 반드시 물음표 안 하면 틀립니다.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From here to your school. A부터 B까지가 뭐라고요? From A to B. From 구미 to 서울. From 구미 to 부산. From here to your school.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그래서 이러한 it을 보고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하고요. fact check니까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오케이. 그러면 뭐 여기에 시간으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걸어서 뭐 5분 걸린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5분 걸린다. 5분 걸린다. It takes. 그렇지. It takes 5 minutes on foot. 이런 대답도 가능하고요. 5km다. It is 5 kilometers.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재미없죠? 거리 묻고 답하고 이런 것들. 됐습니까? 나는 몰라도 영어로 거리 묻고 답하고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고 답하는 건 내 인생과 아무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절대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몰라도 되는 거죠? 아니면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 그때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대충 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응?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읽고 답해보겠습니다. 여기엔 미니츠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니네 학교까지 얼마나 머니? 영어로 물어봤더니 대답이 걸어서 5분 걸린다.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From here to your school.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했더니 대답이 It takes 5 minutes on foot. 또는 It is 5 kilometers.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How에 대해서 했고요. How는 좀 복잡한 것. How are you? I'm fine 할 때는 의문 형용사라 했어. 왜냐하면 fine은 how are you 할 때 how에 대한 대답이 I'm fine. fine은 어떤 시니까 그럴 때 how는 의문 형용사다. 하지만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얼마나 나이가 든? How old? How cold? How hot? How smart? 얼마나 똑똑하니? How smart겠죠. 됐습니까?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한다 라는 거. 그때 의문 부사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y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why에 대해서 일단 why도 두 가지 뜻이 있다. 왜 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는 이유 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왜 울고 있는 중이니? Why are you crying? 이었어. 근데 why you are crying은 무슨 뜻이었더라? 네가 울고 있는 이유라 그랬어. why 뒤에 are you는 물음표 붙일 수 있으니까 why의 뜻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왜가 되는 거라 했고, why 뒤에 you are crying은 묻지 않는 말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y의 뜻은 왜가 될 수가 없고요. you are crying 하고 있는 중인 이유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여기서는 why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뭐 absent, present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석한 absent, 출석한 present.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어제 David 왜 결석했어? Because he was sick. 그가 아팠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why do people like pizza? 사람들은 왜 피자를 좋아하는 걸까? 라고 팩트 체크했습니다. 시제가 현재도 이렇게 Because pizza is delicious. 피자가 맛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1번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보기에서 골랐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miss의 다양한 뜻 한번 살펴보라 했는데 Because he missed the bus. 지금 문장 속에 있는 miss의 뜻은? 그렇죠, 놓치다란 뜻이죠.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이외에? 오케이, 같은 뜻이고요. 뭐라고요? 빗나가다. 빗나가다. 실수하다. 실수하다. I miss you. 그리워하다. 그렇죠. 그리워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의 다양한 뜻. 놓치다, 실수하다, 그리워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뜻이 어울리는지 결정되겠죠. 놓치다, 실수하다, 그리워하다. 그러면 여기에 놓치다란 뜻일 때 반대말은? 영어로는 뭘까? 그렇죠, catch겠죠. catch the bus 하면 버스 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catch the bus, 버스 타다. miss the bus, 버스를 놓치다. 됐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표현. 버스를 타다는 뭐라고요? catch the bus, 버스를 놓친 건 miss the b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e가 뭐하다 라는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 오케이, 거짓말하다 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거짓말.
하다. 또 눕다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또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짓말. 그러면 because I told them a lie. Because I told them a lie 할 때 lie의 뜻은 거짓말이겠죠. 내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Because I told them a lie. 됐습니까? 여긴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lower가 뭐든가요? flower. 밀가루죠. 꽃은 flower죠. flower, flower. 발음이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요새 뭐 price of flower가 자꾸 어떻게 되고 있어요? price of flower가 자꾸 getting high 해지고 있죠. 그쵸? price of flower가 자꾸 getting high 해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뭐 국수집이나 이런 곳에 그쵸? price가 자꾸 올라가죠. 짜장면 값도 올라간다 그러고. 여기서 price가 뭐겠어요? 가격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hoose의 3단 변신은 choose choose의 뜻은 고르다, 선택하다. 그럼 골랐었다겠죠? 골랐다. 그러면 chosen의 뜻은 오케이. 그렇죠. 선택된, 입장 바뀐 어떤 시죠? chos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이제 문제 풀이 할 건데요. 1번 문제 A가 하는 거에 어떤 수고가 보이죠? 수고 뭐 보여요? Be late for. 그래서 A가 하는 질문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모가 한번 해보자. 1번 Why was he late for school? 했더니 Because he missed the bus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의 뜻은 그는 학교에 왜 지각했니? 했더니 Because he missed the bus. 그가 뭐 했었기 때문에? 버스를 놓쳤었기 때문에. 무슨 시제 지각했어? 과거 시제라는 거 뭘 보고 할 수 있어? was를 보고 할 수 있고. 무슨 시제 버스 놓쳤어? missed 보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버스를 놓쳐서 과거에 지각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계속해서 서희가 한번 완성시켜보자.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need flower? 했더니 대답이 들리게 얘기해야지. Because okay, Why do you need flour? 했더니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y do you need flour? 의 뜻은 왜 너는 필요로 하니? 밀가루를. 밀가루 왜 필요해?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I'm going to make. 내가 그렇죠.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팬케이크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be going to는 알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나왔으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어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없다라 했습니다. 오케이. 3번 지우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r parents angry at you? 했더니 대답이 Because I told them a lie. 그래서 이런 경험 있어 지우? 이런 경험 있어? 있어요? 오케이. 왜 그랬어요? 맞나? 그래서 질문의 뜻은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왜 화를 내시냐 너에게 이 말이죠. Why are your parents angry at you? 그랬더니 Because I told them a lie. Them은 뭐 대시 왔어? Because I told my parents a lie죠.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말하다가 참 많다 했죠, 영어에. 근데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건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A에게 B를 말하다 라는 구조는 tell A B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에게 거짓말을 말했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A에게 B를 말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said도 쓸 수가 없고 talk도 쓸 수가 없고 speak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tell을 써야 되고 시제가 과거니까 told로 바뀌어 있습니다. A에게 B를 말하다가 뭐라고요? Tell I be. Tell me the truth. I told them a lie.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해리,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choose that dress? 했더니 대답이 그렇죠, because I like the design 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Why did you choose that dress? Because I like the design of the dress. 됐습니까? 이 대신 여러분들이 몇 번째 배운 대신입니까? 순서로 따지면 제일 먼저 배운 대시죠. 그렇죠? 오케이. 얘를 보고 뭘 하면서 요 몇 챕터 전에 배웠어? 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지시 드레스를 꾸며주니까 지시사 중에서 대명사 아니고 지시사 중에서 지시 형용사라 했었죠. 저 드레스를 왜 선택했었냐? Why did you choose that dress? Because I like the design. 디자인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열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B의 1번으로 만들 수 있는 질문은 다 같이 준비됐죠? 뭐라고요? Why is he smil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뜻은? 왜 그는 미소 짓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Why is he smiling?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책 때문에 오케이. 저 책은 that book이죠?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누가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책 때문에 하고 싶으면 눈치챈 사람 있는데 바로 뭐다? 왜 안 지워지고 난리야? 야! 'Because of that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쵸? 만약에 저 책이 웃기기 때문에 하고 싶어. 저 책이 웃기기 때문에. 그러면 저 책이 웃기기 때문에 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말이 있었겠죠. 그쵸? 저 책이 웃기다. That book is funny. 누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책이 웃기다를 웃기기 때문에 라고 바꾸고 싶으면 Because that book is funny.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뭘 쓴다고요? Because of.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 바꿔주는 건 그냥 Because라 했어. Why is he smiling? Because that book is funn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질문은 일단 시작은 Why? 그 다음에 누가니? Do they hate? 누구를? Us 하면 되겠죠. Why do they hate us? Why do they hate us? 그들은 왜 우리를 미워하냐? 라고 묻는 거죠. 걔들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희들이 버릇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희들이 버릇이 없다. 너희들이 짓궂다. You are mean. 너희들이 짓궂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mean. 그래서 because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because란다. mean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만난 뜻은 의미하다, 뜻하다. 그런데 무슨 뜻도 있다? 짓궂은 이런 뜻도 있다. 짓궂은 할 때 지우신가, 시우신가? 시우시구나. Because you are mean. 됐습니까?
Why do they hate us? Because you are mean. 너희들이 짓궂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물었으면 답도 해야죠. 그 다음에 3번 가지고 일단 시작은 당연히 why? 왜? 그 다음에 너 또는 너희들은 그렇게 신이 났냐겠네요. 너희들 왜 이렇게 신났어? Why are you so excited? 그러면 저 사커 매치 때문에 저 사커 매치는 영어로 that 사커 매치고 누가 다 있어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 축구 시합 때문에 because of that soccer match. Why are you so excited? 너 왜 이렇게 신난 거야? Because of that soccer match. 저 축구 시합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는 축구 시합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브라질한테 엄청나게 졌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브라질 다음에 어느 나라 했어? 칠레랑 했죠. 엄청나게 이겼죠. 발렸습니까? 이겼습니다. 됐습니까? 브라질한테는 안 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전부 아무 관심이 없나요? 축구, 뭐, 축구야 뭐 어떻게 됐던 말든. 관심 있어? 축구 시합 관심 좀 있어? 전혀 없다.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브라질이랑 축구 시합 한거 알고 있었어? 아무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축구는 한 팀에 몇 명이야? 몇 명? 보통 뭐 4, 2, 3이다. 이번 포메이션은 뭐 4, 2, 3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그러면 이거 더하면 6이고 더하면 9명이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2명 더하고 골키퍼까지 골키퍼까지 합친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축구 시합 한 팀에 몇 명씩 뛰는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시작은 마찬가지 why 왜 그 다음에 누구는 뭐하니 do you는 뭐하니 collect 하니네 그랬네요. collect가 동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stamps를 why do you collect stamps 됐습니까? why do you collect stamps 의 뜻은 왜 너는 뭐하니 모으니 수집하니 collect 수집하다 모으다죠. 무엇을 도장들일 수도 있고 우표들일 수도 있겠죠. 도장 수집 이런 취미 우표 수집 이런 취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케이. 못 들어봤습니까? 옛날에는 우표 수집 많이 했는데 요즘은 누가 우표 수집합니까? 편지를 안 보내는데 됐습니까? 근데 너 우표를 왜 수집하냐 라고 묻는 거네요. 됐습니까? 너는 왜 우표 수집하니? 라는 질문은 Why do you collect stamps 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지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I로 시작하는 거 하겠습니다. Because it is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오케이. 그것이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죠. 그것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어? 그것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야. 그것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니까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because i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 우표 수집 하는 것 대신 왔죠. 그러면 it 지우고 대신 이 자리에 뭐 넣으면 돼? because collecting stamps is interesting 이 말이죠. 네. 우표 수집하다 collect stamps 우표 수집하는 것 collecting stamps 해도 되고 하나 더 있는데 to collect stamps 해도 되겠죠. because to collect stamps is interesting 또는
Because collecting stamps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우표 수집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우표 수집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because I 내가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because I interested 어떤 시인데 뭐 하나 필요하지 않냐? Because I am interested. 오, 그렇지. 뭐뭐에 관심 갖다가 뭐라고요? Be interested in. 우표 수집하는 것 붙이면 되겠네. Because I am interested in collecting stamps. 이래도 되겠죠. Because I am interested in collecting stamps. 내가 우표 수집하는 것에 관심 있기 때문에. 뭐뭐에 관심 갖다가 뭐라고요? Be interested 전치사 in.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들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오케이, 뭐뭐를 잘한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뭐뭐에 관심 갖다? Be interested in.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오. 똘똘한 친구들 많이 있구만. 됐습니까? 통째로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는 우리가 포커스 뭐 할 때 배운 적이 있냐면요.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 이런 거 할 때 써.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가 뭔 뜻이겠어요? 너는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할 줄 알아면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구는? 너는 왜 그렇게도 행복하니?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 Why are you so happy? 하면 되겠죠. Why are you so happy? 오케이, 그랬더니 니 때문에 결국 오케이, 너 때문에 그렇죠, 니 때문에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Because of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Why are you so happy? 그랬더니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어떤 것 때문에 할 땐 Because of고요, 누가 다 해서 다짜 떼고 싶으면 Because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래요? 누가? 그녀는 왜 무엇을? 마음을 뭐 했니? 바꿨니? 시제는? 당연히 과거죠. 됐습니까? 그녀가 과거에 마음을 왜 바꿨는지 묻고 있죠? 그래서 Why did she change her mind? 하면 되겠죠. Why did she change her mind? 여기에 was she 할 일은 없습니다. change는 일반 동사입니다. Why did she change her mind?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왜 바꿨다 그럴까? 그 사람이 못생겼기 때문에 결혼하려다가 결혼 안 하기로 마음 바꿨대요. 됐습니까? 그 사람이 못생겼기 때문에 라는 말은 그 사람이 못생겼다 라는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못생겼다. He is ugly. 됐습니까? 누가 다 있습니까? 네. 있죠. 그러면 앞에 붙여야 될 건 뭐? 그렇죠. Because he is ugly. Why did she change her mind? Because he's ugly. 그가 못생겨서 결혼 안 하기로 마음 바꿨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들은 왜 누구에게 뭐 하는 중이니? 묻고 있는 중이니?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y are they asking me? 하면 되겠죠. Why are they asking me?
오케이. 그러면 뭐 할까? 왜 묻고 있다 그럴까? This problem이 difficult 하기 때문에 하죠 뭐. This problem이 difficult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렵다? This problem is 뭐 어려운 difficult도 있고 hard 해도 되겠네. 오케이. 누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완성시키면 되겠다? Because this problem is hard. Why are they asking me? 왜 걔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지? Because this problem is hard. 이 문제 어렵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문제 잘 풀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너는 왜 어디에? 뭐 했니? 갔니?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why did you go there? Why did you go there? Why did you go there? Okay.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거 한번 볼까? Okay. 그녀를 만나다. 그녀를 만나다. 그녀가 만나는 거야? 그녀를 만나다. 오케이. 그녀를 만나다. Meet her. 오케이. 그럼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To meet her. 다.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지.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To meet her. Why did you go there? To meet her. 나는 거기 갔었다. I went there.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To meet her. Okay.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go there? 그랬더니 I went there to meet her. Okay. 어? 하다시 앞에 뭐 붙였어? To 붙였네. 그쵸? 이건 학교에서도 이미 배운 학교도 있을 텐데 이런 걸 보고 학교에선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to 뒤에 하다시라고 하고요. 오케이. to 뒤에 하다시 오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뭐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 뭐뭐해서 중에서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잠깐 예고편 하나 하면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꼭 해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가 to 부정사인데요. 얘는 마치 뭐처럼 쓰인 거다.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럼 얘는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어? 전부 다다? 지금 이 문장 속의 to meet her는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오케이. 당연히 뭐다? 부사죠. 왜 부사죠? 오케이. 내가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랬죠. 어?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요?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학교에서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 적용법이다. 이렇게 배울 예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야.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you go there? 이런 거 무지하게 많이 했죠.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왜 갔다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이라고 배우게 될 예정이라고요? 부사 제용법이라고 부르게 될 예정이라고요. 똑같은 to meet her. 오케이. 똑같은 to meet her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소리내서 시작. To meet her is interesting.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그녀를 만나는 건 흥미롭다. 그렇죠. 이건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녀를 만나는 것은 재미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그녀를 만나는 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아마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뭐가 재밌냐? 그녀를 만나는 건 재밌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nteresting? 이라고 묻겠네. 그쵸? What is interesting? To meet her is interesting. 그럼 얘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을 먼저 배우게 될 거야, 1학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학년 시작하자마자 형용사 적용법 배울 거고요. 부사 적용법도 배우고 뭐 그럴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고편 하나 해드렸고요. 그 중에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네 가지 뜻. 뭐 여러분들 그동안 초등학교 때 2미터가 네 가지 뜻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부사제공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작문하기. 여러분들 이런 식의 시험 문제는 언제 만나게 된다고요? 수행 평가할 때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잘 해야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서술형 문제의 문장들, 문장 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칼질 누가?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아까 봤네. 그치?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슬프니? 시제? 현재니까 why are you so sad 하면 되겠죠. Why are you so sad? Why are you so sad? 왜 그렇게 슬퍼? 오케이. 내가 봤었다? 내가 봤었다? I saw 말고 watched 하자. I watched a sad movie. 오케이. 그래서 내가 슬픈 영화를 봤었다죠? 그럼 내가 슬픈 영화를 봤기 때문에 Because I watched a sad Why are you so sad? Because I watched a sad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Why? 왜? 왜? 누구를? 뭐하니? 사람들은 그 가수 왜 좋아하니? 됐습니까? 시제는? 당연히 현재죠. 사람들이 현재 그 가수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그래서 왜? Why? 누가니? 누가니? Do people like? 누구를? The singer.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오케이. 그럼 the singer가 여자라 치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노래한다. She sings. 매우 잘. Very well. 그럼 그녀가 노래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sings very well.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Because she sings very well. 노래 엄청 잘하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왜 슬프냐? 나는 슬픈 영화를 봤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 so sad? 했더니 대답이 Because I watched a sad movie. 됐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 가수 좋아하니?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했더니 그녀가 노래를 엄청 잘하기 때문에 She sings very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재미가 하나도 없었죠. 재미없을 줄 알았어. 뭐 의문사가 뭐가 재밌겠어. 다 아는 건데 그치? 다 아는 거. 자, 그럼 시제는 얼마나 아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 밀린 거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시제 이 포커스 이 챕터에서 현재 시제 다뤘죠? 현재 시제 다뤘죠? 네? 현재 시제를 언제 다뤘어? 여기서 어? 현재 시제 여기서 안 다뤘습니다. 왜 안 다뤘죠?
네. 시제가 챕터 몇 번이야? 5번. 챕터 5번이죠. 네. 현재 시제 왜 안 달았을까? 이미 했기 때문이죠. 네. 챕터 1 제목이 뭐?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할 때 비동사의 현재 시제 am, is, are 쓰는 거 배웠어. 그쵸? 네. 그 다음에 챕터 2 제목이 뭐였어? 일반 동사였어. 이때 안에 전부 뭐 들어있는 거 배웠어? do 아니면 does 들어있는 거 다 배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긴 현재 시제는 안 다뤄. 그럼 여기서 다룬 시제는 미래 시제 배웠나요? 안 배웠습니다. 미래 시제는 도대체 그러면 언제 배워요? 뭐 할 때 배운다고? 챕터 7 조동사 할 때. 조동사 중에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였다? will이죠. 걔 할 때 미래 시제 할 거야. 그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도 같이 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 시제도 안 다뤘어. 여기서 다룬 시제는 주로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였죠? 그래서 무슨 시제랑 과거 시제랑 진행형 시제였습니다. 진행형 중에 현재 진행형도 있었고 과거 진행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는 뭐라고 했었냐 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아니라 했죠.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도 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했고요. 주로 1회에서는 뭐를 다룬다? 과거 시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으니까 세 가지 있으니까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도 비동사면 was나 were가 사용됐겠죠. 그 다음에 하다시면 뭐가 들어있는 형태? did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그런데 얘를 지금 규칙 변화인 경우하고 불규칙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불규칙 변화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여러분들한테 무지하게 시간을 드렸는데 얼마나 외웠는지 모르겠네요. 다 까먹었지 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조동사 양념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용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할 텐데? I can swim 이라고 할 텐데 내가 과거에 수용할 수 있었으면 그렇죠. 눈치챘네요. I could swim 이라고 표현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도 과거형이 있다. will의 과거형 would, shall의 과거형 should, can의 과거형 could, may의 과거형 might. 뭐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처음 봐요. might, may의 과거형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생긴 애 본 적 있나요? 뭐라고요? 누가 읽네? 큰 소리로 읽어봐. Shall we dance? 말이죠. Shall we dance? 무슨 뜻이죠? Shall we dance? 우리 춤출래요? 뭐 이런 거죠. 오케이. shall의 과거형? shall의 과거형? should. 됐습니까?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되고? 하다시가 와야 되고 심지어 비동사까지도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뭐 does 들어가 있는 거 안 돼. did 들어 있는 거 안 돼. am, is, are 안 돼. was, were 안 돼. be라야 돼. 오케이.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그 중에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얘도 안 다룹니다. 조동사. 왜냐 이것도 언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챕터 7 조동사에서 이 녀석 얘기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그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서로서로 연결을 시킬 줄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 성모 몇 번이 틀렸냐? 3번이 틀렸다. 그래서 want의 과거형은 wanted가 아니고 뭐다? Wanted. 잘못된 거니까 얘가 잘못됐고 그러면 얘를 바르게 고치면? Wanted. 오케이 그래서 enjoy의 과거형은 뭐다? enjoyed죠. 5번하고 4번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enjoy, study 공통점은
why로 끝났다는 건데 차이점은 study 같은 경우에는 자와이죠. 그렇죠? 하지만 enjoy는 뭐예요? 모와이죠. 그러니까 모음 why면 그냥 이리 붙이고 자음 why면 why를 i를 붙인 다음에 이리 한다. 드랍 같은 경우에 뭐로 끝났어? 모자로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자자 한 다음에 이리 해야 된다는 거고요. want는 가장 기본 규칙, want는 wanted, like는 이로 끝났으니까 d만 붙이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뭔 3번이야 3번은 어? 와 진짜 성모야 너 학교 시험 성적 걱정된다 걱정돼. 자 뭐 선생님 자랑은 아니지만 초등 때부터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90점 밑으로 점수가 나온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꽤 있을 것 같아 지금. 어? 그리고 중1 때 처음 들어와서 중1 때 뭐 처음 들어와서 뭐 60점 때 받았던 친구들도 중3 때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3 때 몇 번 시험 쳐요? 어? 고3 몇 번 칩니까? 네 번 치죠. 어? 이 네 번 점수 합친 게 400점이었어. 어? 정신 좀 차려 주세요, 여러분들. 어? 저렇게 맨날 졸린 눈으로 앉아 있고. 어? 하, 이건 어떻게 그래도 뭐 방법을 찾아내는 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뭐 할 수 있도록 해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할 일이지 뭐 니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 그렇지. 니들은 그냥 졸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자, 이번에는 ing 형태가 어색한 거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동원아 몇 번이 이상하냐? 4번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라이딩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am is watching a musical. Sam은 뮤지컬을 시청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A bird is singing on the branch가 뭘까요? 벤치가 아닙니다. 브랜치가 뭘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추측을 잘 하는가에 대한 얘기. A bird is singing on the branch. 어쨌든 누가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on the branch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 where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 뭐라고? 지붕일 것 같아. 지붕은 여기 있다. roof. branch가 뭘 것 같아? A bird is singing. 뭐라고? 건물, 빌딩. 브런치? 내가 브런치 먹고 있는데 얘가 날라와갖고 거기서 먹고 있는 건가? 아이고, N 빠졌네. 브런치? 브런치는 브렉퍼스트하고 런치하고 합친 말로, 우리말로 하면 아점쯤 되겠죠, 아점. 아침 겸 점심, 브런치. 오케이. 뭘 것 같아? 지우 아까 추측해서 얘기했고, 해리 생각할 때 브런치가 뭘 것 같아? A bird is singing on the branch. 서희야, 브랜치가 뭘 것 같아? 분명히 누가 다 A bird is singing이다. 어디에서 온 것 같은데? 민준, 뭘 것 같아? 뭐라고? 오! 나뭇가지. 아, 나뭇가지였구나. 자,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시험 치지는 못한다 그랬어. 최소한 뭐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추측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제가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답니다. 오케이, okay. I'm reading. 나는 뭐 하는 중이다? 읽고 있는 중이다. A fashion magazine. 무엇을? 잡지죠. 패션 잡지를 읽고 있는 중이다. 요새 누가 패션 잡지를 읽어? We are riding. What? Our bikes. Where? In the park. 우리는 자전거를 공원에서 타고 있는 중이다. They are swimming. 그들은 수영하는 중이다. In the river. 강에서. 위험하게 시리. 됐습니까? Swimming.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뭐다? 자, 뭐, 자니까 M 한 번 더 됐습니까? Reading은 원래 녀석에다가 그냥 ing만 붙이면 깔끔하게 끝나고요. Watching도 마찬가지 깔끔하게 ing만 붙이면 끝나고요. Writing 같은 경우에는 e로 끝났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 e를 빼고 ing 해야 된다. 그래서 오다, come 에 ing 붙이면 뭐가 된다? 저럴 줄 알았어. M을 왜 두 번 쓰나? COMING라고요. 다르다. Cut. 여기 ing 붙이면 T 한 번 더 쓰고 ing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3번. 빈칸에 알맞은 것은 I more to 제주도 last month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트래블이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의 답은 몇 번? 3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I traveled to 제주도 last month. 그래서 얘를 해야 되는데 맞고요. 얘가 답인 이유는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Last month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지난달에 제주도로 뭐 했었다? 여행 갔었다. 여기에 없지만 답이 될 수 있는 녀석이 하나 6번 모두 고르세요 해서 6번도 답을 하고 싶어. 그럼 모두 가능할까? 아이 참. 어 뭐라고? I was traveling. 그렇죠. I was traveling to 제주도 last month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래 traveled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Was traveling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 난 지난달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었다도 가능하겠죠. 이게 이 녀석이랑 뭐 does가 들어간 녀석. does가 들어간 녀석은 두 가지가 틀리는 거죠. 주어가 I인데 does가 웬 말이냐? I am traveling이 답이 되고 싶어. 얘가 답이 되고 싶어. I am traveling to 제주도가 답이 되고 싶어. 그럼 지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okay, I am traveling to 제주도 now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난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이야. Last month를 now로 바꿔주면 얘가 또 답이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제가 시키는 사람은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됐습니까? 대화의 민간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은 공통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오케이. Okay. 뭐 to the party,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Last night, when에 대한 대답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last night에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다? Did. 그렇죠. Did he come to the party last night? 했더니 대답이 Yes, he did. Yes, he did. 그래서 이 did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죠. 의문 조동사. 그러면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 전문가예요. 그쵸? 대동사죠. 그럼 대동사면 내가 이어서 하는 말이 Yes, he came. 그렇지. Came to the party last night. Come의 3단 변신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우리 학원에 3학년 학생이 있는데요. 그 대답을 내가 딱 물어보면 마치 내가 그걸 선생님이 그걸 물어봐 볼 줄 알았다는 듯이 묻자마자 대답하는 학생이 있어. 여학생인데 진짜 그 친구는 잘할 거야 아마. 묻자마자 탁 대답하네. 마치 그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실력이 대단해. 그래서 어? 항상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의 동사에 알맞은 형태. 뭐, 카이트 알죠? 카이트 뭐예요? 연이고요. 보니까, 뭐, 분위기 파악해보니까, 루카스와 그의 브라더가 뭐 만든다는 얘기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만드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만들었었다 하는 것도 있고, 뭐 만든다 하는 것도 있고, 뭐 형태는 그렇네요. 그 다음에 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한 토막 해줍시다. 그 다음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렇게 누가 다가 만들어질겠죠. 루카스와 그의 브라더가 뭐 만든다, 뭐 만드는 중이다, 만드는 중이었다, 만들었었다, 무엇을, 연을, at that time 뜻이 그때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답은 뭐겠다? 몇 번? 4번. 4번이 답이겠죠. 선생님, 왜 2번도 마찬가지 비슷해 보이는데 2번은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루카스 앤 히스 브라더는 안 만들어봤자 데이. 됐습니까? 그래서 they are의 과거형 they were making. 루카스와 브라더는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뭘 만드는 중이었는데? A kite를. 언제 만드는 중이었는데? At that time. 그때 연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진행형.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라죠.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랑 과거 진행형은 달라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king a kite란 대답 듣고 싶어. making a kite. 연을 만드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루카스 앤 히스 브라더 안 만들어 봤자 데이로 해서 물어보면 what were they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 얘 뜻은 뭐겠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던 중이었지. 그때 뭐하고 있었어? What were Lucas and his brother doing at that tim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were they doing? They were making a kite at that time. 그들은 그때 연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달리 제가 가르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묻고 답하기입니다.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길래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걸까? 자, 6번 문제. 위에 고난도라고 써 있겠네요. 빈출이라고 돼 있네. 어법상 어색한 것은 됐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쑥 보죠. 쑥 보고 나서 얘가 일단은 첫 단계 뭐는 기본적으로 돼야 돼? 해석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해봐? 끊어읽기 해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토막이 각 토막 안에서 그 자체의 토막이 어디 틀린 게 없는가, 그 다음에 다른 토막과 연결해서 뭔가 이상한 건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겠죠. 자, 1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ave me a pink skirt. 2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cup on the table. 3번 knew your address. The boy knew your address. 3번 Kathy writed a letter to me. 5번 I got an A on the speaking test.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written이겠지. Kathy wrote a letter to me겠죠. Kathy wrote a letter to me. 뭐라고요? Kathy wrote a letter to me의 뜻은 누가다? What? 됐습니까? Kathy가 나에게 편지를 썼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rite의 3단 변신. Write, 고마워 두원. 됐습니까? Write, wrote, written. 됐습니까? 맘이 gave 했죠. 그 다음에 whom? Me. What? A pink skirt. 엄마가 나에게 주셨습니다. 뭐를? 분홍색 치마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mom give you 라고 하면 되겠죠. What did mom give you? 엄마 너한테 뭐 주셨니? 분홍색 치마 주셨어. 그 다음에 그래서 give의 3단 변신도 써야 되겠죠. give의 3단 변신 give, give, gave, gave,
given. 주다, 주었다, 받은. 쓰다, 썼었다, 쓰여진. 오케이, 그 다음에 he put the cup on the table. 누가 다? He put what? The cup. Where? 그는 두었다, 컵을 탁자 위에.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put 해야 됩니다. 그렇지. put 해야 될 상황도 있겠지. 어떤 시제로 표현해야 될 거라면. 근데 이건 무슨 시제야? 오케이. 이 put은 지금 put 속에 뭐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put의 3단 변신. put cut set. 됐습니까? 그래서 이 put은 몇 번째 녀석이야?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s 붙이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컵이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성모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What did he put on the table? 탁자 위에 무엇을 두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3번 누가다 더 보이가 new다 What? Address가 그래서 뭐예요? 주소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무엇을? 너의 주소를. 남자아이는 너의 주소를 알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no의 3단 변신이죠. No new known. 됐습니까? 알다? 알았다? 알려진. 됐습니까? 알다, 알았다, 알려진. Don't you know? Don't you know? 이거 한번 읽어볼까? Well known. 그렇죠. Well known은 같은 말이 F로 시작하는. 와우, 똑똑한데. 무슨 뜻인데? 유명한. 됐습니까? Well known, famous. 잘 알려지면 유명한 거죠. Famous 이런 단어는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미 만나보셨죠? 네. 중1이니까 그거 만나볼 때가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누가다? I got. I got what? On A, where? On the speaking contest.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받았답니다. I got 했답니다. What? 뭘 받았답니까? A를 받았답니다. 어디서 받았답니까? On the speaking test. 말하기 시험에서 A 받았다. I got an A on the speaking contest. 그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Okay. 점수, 점수, 등급이란 단어 배웠는데요. 점수, 등급이란 말 배웠는데요. 뭐라고? 그렇지. 그러면 몇 점을 what grade 넌 받았니? What grade did you get on the speaking test? 넌 말하기 시험에서 몇 점 받았어? What grade did you get? 됐습니까? 무슨 등급? What grade? 무슨 음식? What food? What grade did you get on the speaking test? I got an A. 나는 A를 받았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get의 3단 변신. Get. Gotten. 마지막 세 번째 녀석은 got을 쓰기도 한다.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됐습니까? 다 아는 거라고 빨리 해야 되겠네. 오케이.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르게 바꿔 쓴 것은 누가다? My puppy slept. Where? On the sofa. 나의 강아지가 잤었다. 어디에서? 소파 위에서.
그러면 이 속에다가 뭐 집어넣으래요? 나 집어넣으래죠. 그쵸. 그래서 my puppy didn't sleep on the sofa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진짜 많이 했죠 뭐. 그 다음에 이거 lie를 넣으라 그런 것 같은데 얘가 뭐일 수도 있고 눕다일 수도 있고 거짓말 또는 거짓말하다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뒷부분 여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She부터 She isn't telling the truth의 뜻이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중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여기에 해석하면 그녀는 그렇죠. 그녀는 거짓말하는 중이다. 그녀는 she is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죠. 그러면 she is lying. 됐습니까? IE로 끝나면 IE를 Y로 고친 다음에 ING 하셔야죠. 됐습니까? She is lying. She isn't telling the truth. 오케이. 머스이가 제 맛이지, 그치? 맞지? 머스이가 제 맛이지, 그치? 아,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일요일날 오후에 보강 좀 하자. 일요일날 오후에 보강 좀. 일요일날 오후에. 그동안 챕터 1, 2, 3, 4 시험 쳤던 거 5까지 해가지고 다시 재시험 치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이대로 그냥 넘어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험 친 거 보고 시험 친 거 보고 많이 틀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지 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9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뭐뭐뭐뭐뭐뭐뭐뭐.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Are you playing chess with him? No, I'm not. I'm playing 바둑. 그렇죠. 너는 그와 함께 체스 두고 있는 중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답이 되어야 되는 것은 No, I am not playing chess with him이죠. I am playing 바둑.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I am not playing chess with him. I am playing 바둑 with him. 나는 그와 함께 체스를 두는 중이 아니고 I am playing 바둑 with him. 바둑을 두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진행형으로 묻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Am I playing chess with him? 내가 그 남자랑 체스 두고 있는 중인가? Do you play chess with him? Do you play chess with him이 제 맛이죠. 그렇죠?
Did you play chess with him last night? 이런 거에 들어간다면 last night 이런 말과 함께 쓰일 거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답은 3번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딩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last week 언제? 어제. 지난주에 엄청 아팠었다니까 I was very sick last week. 됐습니까? He was taking an English test. 의 뜻은 He was taking an English test. 그는 영어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통째로 외워둬야 할 시험치다. Take a test. 시험치다. Take a test. Lesson 받다. Take a lesson. Take a lesson. Take a test. Take 쓰는 애들. 산책하다. Take a walk. 됐습니까? 목욕, 아, 샤워하다. Take a shower. Take a bath. 목욕하다. 이런 표현들 take가 들어가는 애들 또 모아놔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딘가 틀렸는 거는 몇 개냐. 오케이, I am taking a shower now는 동그라미 X. 오케이.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얘랑 이 시제죠. 난 지금 샤워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Did you break the window? 맞았어요? 아니요. Break 뭐야? Did you break the window죠. 네가 창문을 과거에 깼었니? Did you break the window? 깼으면 Yes, I did. Yes, I did. No, I didn't.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break의 3단 변신 break, broke, broken. 그렇지. Break, broke, broken. Did가 빠져나왔는데 계속해서 did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면 안 되죠. 네. 습니까? 네. The baby wasn't sleeping then.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케이. 눈여겨봐야 될 건? Then과 wasn't sleeping. 그 아기는 그때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언제 무슨 형? 과거진행 형. Now하고 쓰이는 건 현재진행 형. Then과 같은 이런 말과 함께 쓰이는 건 과거진행 형에 어울리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Sammy is cleaning her room last week. 동그라미 X. X. 누구랑 누구랑 몇 살? 누구랑 누구랑 몇 살 잡았어? X. 얘랑 얘랑 둘이 몇 살 잡았죠? 야 이 새끼야 네가 꺼져 이. Is cleaning을 그대로 두고 싶어. Sammy is cleaning her room now. Last week를 그대로 두고 싶어. Sammy was cleaning her room last week 하든지 Sammy cleaned her room last week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얘들 둘이 멱살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as your brother go to the movies yesterday?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비동사 was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어?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오케이. 당연히 did 써야 되겠죠. Did your brother go to movies yesterday? 뭔 동그라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누구? Yesterday와 did he go의 관계죠. 그래서 그는 어제 영화 보러 갔었냐 라고 묻는 거죠. Did he go to the movies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는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2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We ate Thailand food가 아니라 했습니다. We ate 뭐라고요? We ate Thai food 해야죠. We ate Thai food. 오케이. 그래서 한국 코리안 푸드야? 코리아 푸드야? 코리아 푸드. 아 그래요? 난 코리안 푸드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한국의 음식 하고 싶으면 코리언 와야 되듯이 여기는 타일랜드가 오면 안 되고 타이가 와야 된다고요. 타일랜드는 뭐하고 같은 거야? 코리아하고 같은 거야. 얘는 전부 다 타일랜드, 코리아 전부 국가 이름. 그 다음에 코리안, 타이는 국가 형용사형. 그래서 책이 지금 틀렸고요. We ate Thai food. 태국의 음식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에서 형광펜 발사돼야 될 건 바로 8의 존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yesterday 태고, last week 태고, this morning 태고. 아 안 돼요? 오늘 아침에 태국 음식 먹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오케이. 도원이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오케이, okay, last Sunday 되고 next year 될 리가 없고요. next year가 답이 되고 싶으면 will 아 신기한 거다. 이렇게 고쳐줘야지 we will eat Thai food next year는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다음 계속해서 A, B, C 안에 알맞은 거. 오케이. 그래서 Did you hear the news? 너 그 소식 들었어? Tom and Julie won first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Really? I didn't know that. 뭐? 오케이. 그래서 Did you hear the news?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인데? 팀앤 줄리가 뭐 했다? 우승했다. 원했다. First prize 1등상을 받았다. Where? In the singing contest 노래 대회에서. 그치 서희야? 어제. 여러분들 이제 거의 1학기 끝나가는데 왜 아직도 초등학생들 같아요? 막 몸이 베베 틀립니다. 그 yesterday 하고 어울리는 건 win에 did 들어가 있는 원이죠. Really? I didn't know that. 나는 그거 몰랐다. didn't가 밖에 나왔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나오고요. 대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I didn't know that. 지금 that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that이죠. 그렇죠? 근데 대시 무슨 대또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은 지시 대명사로 왔는데 겁 만드는 대수로 쓸 수 있겠네. 예. 그럼 I didn't know that they won first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I didn't know that they won first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가 생략됐죠. 오케이. 소희, 대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 다 들었지? 어? 다 들었지? 그쵸? 알고 있죠? 오케이. 그렇게 사용된 대슬 보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정확한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겁 만드는 대시를 보고. 접속사 하면 뭐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리는 애가 접속사 아닌가요? because 같은 애들, when 같은 애들. 그러니까 대시 갖고 있는 뜻 중에서 누가 뭐뭐 한다라. I didn't know that they won the first prize in the singing contest yesterday. 나는 그들이 어제 노래 대회에서 first prize 1등상을 원했다라 쓸 몰랐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re의 3단 변신 here, heard, heard.
오케이, win and 3단 변신. win 1 1 no의 3단 변신. no new norm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id가 앞에 나와 있는 형태, did가 앞에 나와 있는 형태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ay 1, did가 들어있는 형태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의문문, 부정문, 평서문 이렇게 돼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전부 다 하다시 did네요.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네요. A가 뭐라고 물어봐요? Were you angry with her? 너 그녀에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화가 났었냐? 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라 뭐라 한 다음에 We had a good time together 이러고 있네요. We는 뭐 대신 왔나요? We가 she and I 와우, 드디어 맞기 시작했어. She and I had a good time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와 나는, 우리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죠.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yes야 no야? No. 그래서 no I wasn't. 그렇죠. No I wasn't. No I wasn't. No I wasn't angry with her. Were you angry with her? No, I wasn't angry with her. We had a good time together. 우리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 좋은 시간을 보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거 이 문제랑 관계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가능해, 불가능해? 어? 공부를 안 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지.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대답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니까 We are having a good time 이런 표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We are having lunch.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고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고,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집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좀 이따 이거랑 관계된 문제가 곧 나오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타임? 얘는 왜? 얘는 왜? 너희들은 그 여행이 아니니? 여기 네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she and I다. 알겠냐? 틀린 거 다시 바르게 다 고쳤어. 얘는 왜? 그래요.
대답이 되냐? 얘는 왜 나랑 지금 해야 돼? 두 개인 줄 알고 그럼 왜 두 개인 줄 알고? 왜 지금 왜? 어느 게 틀렸는데 맞았다고 생각했던 어느 게 맞았는데 틀렸다고 생각했던 이런 얘기 대답이 더 그런데 맞은 표현 뭐 할까요? 그거 하나 잘못 봤어? 딴 거는 다 제대로 했는데 공부는 딴 게 공부가 아니고요. 어? 계속 보면 머리카락 만지고 있고 펜 만지고 있고 어? 다른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어? 수업이라는 거 자체를 그렇게 수업 듣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 남는 게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우, 너 정성 들여서 시험 문제 안 풀래? 어? 그 다음 밑줄신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일단 첫 번째 I 어쩌고 저쩌고 투데이까지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오늘 시험이 있대죠. 그렇죠. 나 오늘 시험이 있다 그랬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두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어제 매우 열심히 공부했었다죠. 그럼 1번하고 2번 일단 얘는 I 당연히 have a test today. 나 오늘 시험 있어. 됐습니까? 오늘 시험 있으니까 yesterday 어제 공부했었다겠죠?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어제 엄청 열심히 very hard하게 공부했었어. 자, hard의 다양한 뜻 우리가 좀 이따 한번 짚고 넘어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은 I부터 해서 last night까지 내가 어젯밤에 충분히 자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는 표현은 당연히 I didn't sleep enough last night 해야 되겠죠. 비교해봤더니 답은 3번이고요 I didn't sleep enough 난 충분히 자지 못했다 last night. 우리가 enough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던 거 그치? 어? 뭐 갑자기 뭐 충분한 돈이 뭐냐 뭐 충분히 빠르게가 뭐냐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치? enough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 was very tired now but 뭐 이거 일단 but으로 연결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now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지금 엄청 피곤하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I am very tired now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ut I 자, 나는 지금 매우 피곤하지만 그러나 이제 뭐가 됐다? 시험 칠 준비가 됐단 얘기죠. But I am ready for the test 해야 되겠죠. I'm ready for the test. 난 시험 준비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난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I have a test today. 나 어제 매우 열심히 공부했어요. Very hard yesterday. 나 어젯밤에 충분히 자지 못했어요. Last night. 난 지금 매우 피곤하지만 그러나 시험 칠 준비는 됐습니다. Very tired now but I am ready for the te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쓸데없는 경쟁심은 좀 버리시고요. 맞춰서 하세요. 뭐 이거 빨리 읽는다고. 목표로 하는 건 많이 많이 영어는 입이 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 큰딸내미도 쓸데없는 경쟁심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hard, 여기서 hard의 뜻은 I study very 열심히 이런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뭐 hard question, 어려운 이런 뜻도 있죠. hard stone, 단단한 이런 뜻도 있죠. 어, 그렇지. 그 다음에 hard work, 힘든. 어려운하고 힘든하고 뭐 같다고 보면 되는데 쓸데없이 하나 더 했네.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무슨 시? 오케이. 어찌 공부했다고? 어찌 공부했다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부사 어려운 무슨 시? 어떤 시? 단단한 어떤 시? 힘든 어떤 시? 얘가 조심해야 될 게 hard,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녀석이 있어. hardly가 있어. 근데 얘는 추석 때 hard하고 hardly는 절대 모일 일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특이하다.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nice, nicely. lucky, luckily. 애들이 정상이다. 일반적이다. 대부분 다 이렇다. hardly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hardly보다 more often 해지면 sometimes가 되겠네. hardly보다 more often 해지면 뭐가 되고? sometimes가 되고. 그 다음에 hardly보다 less often 해지면 never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hard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잖아, 우리 수업할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How often. 그렇지. How often,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니까 hardly 보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어. 무슨 부사라고. 빈도 부사인데. 근데 never보다는 빈도가 조금 높은데 sometimes보다 떨어지니까 얘 뜻은 뭐냐 하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의 빈도 부사입니다. 학교에서 hardly는 가르쳐주는 쌤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쌤도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ardly가 거의 뭐뭐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뭐 있다? hardly 안에 뭐 들어있다? 뭐 들어있긴 not 들어있지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됐습니까? I hardly eat breakfast 하면 나는 아침 식사 거의 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Okay. I study hard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던데요. I study hardly 하면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 난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가 될 거고요. 근데 I study hardly 라고 하지 않겠지.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비디 일반 앞이라매. 어? 배웠어 안 배웠어? 학교에서 내가 가르쳐준 버전에서는 not을 넣는 자리라 했어. 그러니까 I study hardly 가 아니고 I hardly study 라고 해야 되겠고, 뜻은 I hardly study 의 뜻은 난 거의 공부 안 한다고. I study hard 는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매우 빠르게. very fast. 자, enough money. 이게 충분한 돈이라며. 무슨 시야? 오케이. Fast enough. 어찌 빠르게? 충분히 빠르게. 그럼 enough에 대해서 enough는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다. 어떤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
발음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hard 하고 뭔가 좀 비슷해. hard도 어떤시 어찌시 지가 다 해. enough도 다 하는데, 근데 enough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얘가 어찌시일 땐 이상하게 자꾸 뒤로 가더라. 오케이, 도원이 너 전번에도 enough fast라 그랬어. 어? 충분히 빠르게. enough fast 아니고 fast enough. fast enough, smart enough, cold enough, hard enough, warm enough. Okay, it is warm enough to swim in the river. It is warm enough. 어떻습니까? It is hard enough to swim. It is hard enough. It is hot enough to swim. 어떻대요? 어? It is hot enough. To swim. 날씨가 충분히 덥답니다. 뭐하기에? To swim 하기에. It is hot enough to swim. 됐습니까? 어찌 핫하다고요? 충분히 따뜻하다고요. 덥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또 얘기하겠지 뭐 만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네? 네? 누가? 그는, 언제? 네. 오케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두운 숲속에서 뭐하고 있었다? 걷고 있었다. 딱 봐도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이죠. 내가 과거하고 과거 진행형 다르고 현재하고 현재 진행형 다르다 했어. 그래서 답은 They were walking in the dark forest then. 됐습니까? They were walking in the dark forest then. 그래서 in the dark forest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were they walking then? 하면 되겠죠. Where were they walking then? 근데 어디를 산책하고 있었니? 어두운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는 게 좀 이상한데? 무서운데?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 옳은 걸 찾으랍니다. 뭐야? 뭐야 갑자기 넌? 텔레포트가 일어났어? 헤이, 뭔 버튼이 눌러진 거야? 바빠 죽겠는데. 헤이. It snows a lot last week. 누가다? 누가다? It snows.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틀린데 없죠. 여기 틀린데 없고요. 여기 틀린데도 없습니다. 근데 멱살 잡고 싸우죠. 누구랑 누구랑? Last week이랑 Snows랑.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네요. Last week를 놔두고 바르게 하고 싶어. Last week를 놔둔 상태에서 바르게 하고 싶으면 It It snowed a lot last week 하든지 It was snowing a lot last wee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sitting on my seat. 누가다? You are sitting where? On my seat. 됐습니까? seat의 뜻은?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 sitting 틀린데 없고 on my seat 틀린데 없고 연결해도 틀린데 없네요. 답은 2번. 너는 현재 앉아있는 중이다. On my seat, 내 자리에. 너 내 자리에 앉아있는 중이야. 비켜. 그리고 특히 sitting도 한 번 더 모자로 끝났죠. 모자. 그래서 t를 한 번 더 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siting 돼 있으면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didn't finish the what the project.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끝내지 않았다. 무엇을? 그 프로젝트를. 그래서 they didn't finish the 틀린데 있죠. 네. 됐습니까? They didn't finish the project 해야 되겠죠.
연결해 볼 필요도 없이 토막에서 한 토막 누가 다 토막에서 벌써 틀렸습니다. 나 my uncle were painting the room then. 나의 삼촌이 칠하고 있는 중이었다. What? When? 돼요. 나의 삼촌은 그때 방을 저 페인트 칠하고 있는 중이었다. My uncle were painting. 틀린데 있죠. 그쵸. 뭐 해봤더니 he 해봤더니 was가 맞다. My uncle was painting the room then. 그 다음에 does she teaching music at a high school? 그녀가 뭐하니? 가르치니? What? Music. Where? At a high 고등학교에서 그녀는 음악을 가르치니. 자 이거 어떤 여자에 대한 뭐 체크하고 있어?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무슨 시제 해야 돼?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does she teach music at a high school? 이렇게 고쳐야죠. 선생님 그러면 is she teaching music at a high school은 안 되나요? Is she teaching으로 고치는 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다? Fact라니까. 됐습니까? 사실을 표현하는 건 진행형 시제로 할 수가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현재도 동그라미면 현재 시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임진왜란 몇 년도 일어났어?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됐습니까? 네. 임진왜란은 159 있다가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임진왜란 생겼잖아. 그렇죠? 네.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임진왜란 당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다고? 159이 일어났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임진왜란이 1992년에 생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거는 무슨 시제로 해야 되겠어? 당연히 과거로 해야 되겠죠, 이건. 알겠습니까? 오케이. 6.25 전쟁 몇 년도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 1987년? 이런 것도 다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과거 시제로 이건 표현해야 된다.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한다? Historical fact라고 한다. Historical fact가 뭐겠어? 역사적 사실이겠죠. 역사적 사실은 무슨 시제 표현? 단순 과거 시제 표현. 됐습니까? 현재도 동그라미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실은 단순 현재 시제. Does she teach music at high school? 똑같은 표현은 is she a? Is she a? Is she a? Does she teach music at a high school? 하고 똑같은 표현은 is she a music teacher? Is she a music? Is she a music teacher at a high school?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 안 그래? 뭐하고 뭐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멍 때리고 있다가 아 몰라 몰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 was drank some juice. was를 놔두고 drank를 고치래요. 네. 그쵸? 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문법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my sister was drinking도 있고 my sister was drunk도 가능하죠. 문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근데 하나는 뜻을 해석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하나는 뜻까지 해석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만약에 my sister was drunk 하면 뭔 뜻이 돼요? 오케이. 드링크에 산단 변신. 자 어쨌든 여기에 was 니까 여기 무슨 시자리야 지금 어떤 시자리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뭐 바뀐 무슨 시야? 그렇죠. 그러면 my sister was drunk 하면 뭔 뜻이야?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의미가 이상해서 안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my sister was drinking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some juice 약간의 주스를 됐습니까? some book books money 할 거야. some book books money 준비됐죠? 그래서 뭐? 네.
some money. 그렇죠. Some books, some money. 그럼 지금 some books 같아요? Some money 같아요? Some money 같죠. 주스 셀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s가 들어갈 수 없는 거. was를 넣어보고 안 되는 거 하면 되겠네. Emily was not fat. 돼요? 되죠. 에밀리는 뚱뚱하지 않았다. fat의 뜻은 어떤 시죠? 됐습니까? fat의 반대말 t로 시작하는 거 다 아시죠? 그쵸? s로 시작하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fat의 반대말은 뭐하고? thin하고? slim이겠죠. 됐습니까? 에밀리 was not fat. She was thin. 에밀린 뚱뚱하지 않았어. 날씬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was 일단 놓고 시작해보자. Was the problem easy? 되나요? 네. Was it easy? 그거 쉬웠었니? 되죠. Easy 또 어떤 시네요. 됐습니까? 반대말은 H로 시작하는 Hard가 있고 D로 시작하는 이제 중인인데 모르면 되나? 아, difficult, different? different, 다른, difficult, 어려운. 보면 꼭 보면 한 학년에 한 명씩은 있어. different하고 difficult하고 헷갈리네. 예. 빨리 익히세요. Was the problem easy? 그 문제 쉬웠니? Yes, it was. No, it wasn't. It was difficult. 쉽지 않았어. 어려웠어.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Was the girl scared then?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어울립니까? 애들 둘이 어울립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어울립니까? 그리고 뜻은 그 여자아이는 뭐 했었니? 겁먹었었니? 언제? 그때. 그 여자애는 그때 겁먹었었니? 오케이. 그러면 scared 나왔으니까 scare에 대한 얘기도 하고 scaring에 대한 얘기도 하고 scared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scared 같은 말 A로 시작하는 그 친구 반갑죠? 그치? 때릴까? 저것들? 어?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니들이 좀 이따 스퀘어랑 스퀘어링에 대한 얘기도 해줘. 예. 그렇게 똘똘들 하시면. 네. 어쨌든 막 경쟁심이 막 넘치고 막 마음 빨리 해야 되고 막 남들 하기 전에 해버려야 되고 막. 응? 아, 그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합니까? 아, 그래요? 아, 그쵸. 머리에서 막 스파크 막 저기 딱 들어오면 바로 그냥 탁 켜야 되고 막 이미 먼저 오케이 오케이. 자, 워워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오 앤 쌤이 데이 워즈는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데이 were my students. 지오 앤 쌤이 were my students. 지오와 쌤이는 나의 학생들이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13 years old last year.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준비해 두시고요. 그는 작년에 13살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부터 해보자. 그래서 얘는 무슨 시야? 하다시겠죠? 그러면 무슨 뜻이야? 무서워하다. 저러고 있죠. 겁주다. 겁주다. 무섭게 만들다. 아, 스케일도 입장 맞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원래 두 가지죠. 네. 뭐 아니면 뭐 겁주는 중인, 무섭게 만드는 중인, 아니면 무섭게 만드는 것 중에서 여기서 다룰 거는 뭐? 무섭게 하는. 무서운 감정을 느끼는 거야. 무서운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야. 느끼는. 저러고 있습니다. 느끼게 만드는 거. 그러면 얘는 무서워하는이 되는 거죠. 네. 입장 바뀌고. 그렇죠.
않고 무섭게 하는 걸 당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Afraid가 있다. 똑같진 않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외워야 할 수거가 Be afraid of, be scared of 였습니다. 뭐뭐를 무서워하다라는 표현. I'm scared of the crow. 난 그 까마귀가 무서워. I'm afraid of the crow. 까마귀가 무서워. 뭐 참새가 무서워? 예, 알겠습니다. 뭔 소리 한다고. 됐습니까? 네.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이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 years old란 대답 듣고 싶으면 준비됐죠? 네. 뭐라고 묻겠다? How old was he? He last year. 그렇죠. How old에 대한 대답이죠. How old was he last year? 그는 작년에 몇 살이었니? Hey, 어떤 바보한테 하는 질문. 야, 너 지금 몇 살이야? 응? 순계의 나이를 묻다니. 그건 무례한 일이라고. 응, 알았어, 미안해. 그럼 너 작년에 몇 살이었어? 나 13살이었는데. 응, 알았어. 됐습니까? 네, 그런 사귄 당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법상 어색한 글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It isn't raining today. 됐습니까? 그래서 it isn't raining 부분에 뭔가 틀린 거 없고 today 틀린 거 없고 둘이 연결해서 틀린 거 됐습니까?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니다. 됐습니까? 날씨 얘기하니까 그것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비인칭 주어고요.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진 않아. 그 다음에 누가 다 I saw the what? The movie. When? Now. I saw 틀린 거 없고 The movie 틀린 거 없고 Now는 틀린 거 없지만 몇 살? 그러니까 오케이 Now를 놔둔 상태로 바르게 고치고 싶어. Yesterday I see the movie now 보다는 I am seeing the movie now가 맞겠죠. Now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는 지금이란 말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말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동작을 표현하란 말이죠. 그럼 그때 쓰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I am seeing the movie now가 되겠죠. So를 그대로 두고 싶다면 now를 yesterday나 last weekend 이런 말로 바꿔야 되겠죠. 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멱살 잡았기 때문에 니들은 글렀다. 됐습니까? She's cutting the apple. She's cutting the apple. She's cutting. 뭐 여기에 그녀의란 뜻이죠? 아니요. 오케이. 그렇죠. 네. 그녀의는 her죠. 네.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 녀석 쓰는 거 아니고요. 그녀는 사과를 자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럼 she's cutting의 틀린 부분 없고 the apple 틀린 부분 없고 연결해서 틀린 거 없고 그녀는 사과를 자르고 있는 중이다. 사과를 자르고 있는 중일 수 있나? 어? 사과를 자르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 중일 수 있나? 어? 내릴 수 있지 않아?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일 수 있나? 네. 예, 안 사귀어. 아 이것들이 점점 똑똑해지면 사기를 안 당하네. 아니요? 막 이래야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ill you have a call?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뭐 했니? 감기에 걸렸었니? Will you have a call? 내가 맞다 라고 하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이거 틀린 데 없습니다 하면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아 그 얘기를 합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이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어? 민준아 아! 어. Was you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 was로 고쳐줘야 되죠. 네. Was you have a col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Was you have a cold? 어, 그러면 성모야. Was you have a cold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뭣도 아니니까. 뭣도 아니니까. 응? 걔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야, cold가 여기서 무슨 뜻이고? 감기. 감기란 뜻이고, 셀수? 셀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감기 걸리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좀 외워라. 감기 걸리다? Have a cold. 또는 catch a cold. 샤워하다? 네. Take a shower를 외우듯이. 감기 걸리다? Have a cold. Catch a cold.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줄 건데 were를 가만 놔두고 were를 가만 놔두고 고치라 그러면 방법은 were you having a cold가 될 텐데 이런 표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한데? 넌 감기를 앓고 있는 중이니 이 말이죠. 그쵸? 중이었었니 이 표현이죠. 되겠다. 감기를 앓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이게 감기를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감기를 경험하는 겁니까? 어? 겪는 겁니까? 겪는 거죠. 그러니까 were you having a cold 하면 너는 감기에 걸려있는 중이었었니?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 바르게 고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번에는 have를 그대로 두고 싶다면 did you have a cold?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have가 하다시피 아직 안 보이시나 봐요. Did you have a cold? 너 감기 걸렸었니? 그래서 Did you have a cold?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겠죠. 너 감기 걸렸었니? 뭐 Do you have a cold?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시제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Were you have는 존재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그래서 벌써 여기서 틀렸습니다. 연결할 것도 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read a book last night. 바로 틀렸죠? 그래서 I read a book last nigh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안 속네. I read a book last night. 해야 되겠죠. I read a book last nigh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벌써 틀리셨고요. I read a book last night. 어젯밤에 책을 읽었었다. 그 다음에 F.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그래서 누가다? We went shopping다. 언제? Last Sunday에 We went shopping. 이상한데? 이상한데? 없죠? 쇼핑에 P 한 번 더 잘 써줬고요.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에 틀린데? 없고요. 멱살 잡는 애? 없죠. 특히 went랑 Last Sunday랑 사이좋게 잘 놀겠죠. 우리는 지난주 일요일날 쇼핑하러 갔었다.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 last Sunday와 과거 시제 went는 짝짝꿍이 잘 맞겠죠. Did he run in the race? 그는 뭐 했었니? 엄마야 잠깐. 그는 뭐 했었니? 뛰었었니? where? in the race. 그 경주에서 그는 저 달리기 대회에서 달리기 했었냐?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어이구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뭐, 그 니들이 보강해야 되는 셈 치면 뭐. 그래서 이 부분 틀린데 없고요. 틀린데 없고요. 연결해서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run의 3단 변신. run, ran, run. A, B, 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o의 3단 변신 해야 되는데. go and gone. 컷은 컷컷컷 see so seen 그 다음에 rain 규칙 변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 표시를 짝지라 했으니까 bde 3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임? 얘는 왜? 드랭크를 애초에 왜 드링크로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드링크로 붙였는데 왜 드링크로 붙여야 되는 거죠? 대체 선 주스 때문에? 선 주스 하고 와 그런 것도 붙여야 되는데 아무 관계 없는데? 넌 몇 번? 저요? 저 이거 드링크로 붙였어요. 내가 뭐 붙였는데 뭐? 드링크로 그니까 뭐 모르고 쳤어? 모르고 했었냐고? 드링크였어 너? 왜 드링크를 왜 드링크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어? 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애초에 첫 단추를 왜 그렇게 끼웠냐고 헷갈려가지고 뭐가 헷갈렸는데? 어? 도대체 뭐가 헷갈렸는데?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2회차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너 마저 풀어 오시고요. 나한테 보내시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